중국어 중에 발음이 그 똑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 영도가 다른데 단어가 동음이의어. 그런 거. 어떤 게? 예를 들어서 뭐 동음이의어. 동음이의어. 소리는 같고 의미가 다른. 와, 그걸 알아? 아, 오랜만에 들어본다. 미치겠다, 참. 야, 나 자동차 있잖아요. 그리고 마시는 차 있어요. 차, 그, 거기 있는 차도 똑같고, 저한테는 차, 마시는 차도 똑같고, 배 잡다는데, 그것도 차고, 뭐, 그거 너무 힘들어요. 아직 발로 뻥차 할 때도 차고. 맞아, 맞아. 우리 찬찬스쿨의 대표님, 우리 찬찬 선생님은 설마 뭐 어려운 게 있었을까요? 네, 사실 한국어랑 미얀마어가 구조적으로 많이 비슷하거든요. 소리 체계도 많이 비슷하고. 그래서 배울 때는 그렇게 지장은 없었는데 근데 저한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표현들 다 나와요? 네, 계속해요. 네, 꼭 진짜 그 외우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있어요. 그거 바로 위성어하고 위태어예요. 그 뭐지? 그거는 이게 소리를 표현하는 말들 그리고 뭐 모양을 표현하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울퉁불퉁하다 이 길이. 아. 뭐 눈빛 같은 것도 초롱초롱하다. 근데 사실 그런 게 언어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가지고 있는 언어도 많은데 그게 좀 한국어에 있는 그 표현들이 그게 좀 한국어에만 해당되는 것들 있으니까. 내 언어에도 있지만 한국어에는 이렇게만 써야 되는. 맞아. 것들이 이제 반짝반짝도 별도 쓸 수 있고 눈빛도 쓸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색다르고 조금 약간 배우기가 아예 외우기가 좀 어려웠었어요. 미국은 just blue, or sky blue, or dark blue. 하지만 그냥 blue야. 근데 우리나라 푸르스름하다. 푸르스름하다. 파란색이다. 시퍼렇다. 시퍼렇다. 퍼렇다. 뭐 냄새도 쿠리쿠리하다. 꼬린내다. 구린내 난다. 찌링내 난다. 맞다. 너무 번역이 많기 때문에. 맞아. 우리나라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게 표현력이 너무 많아. 되게 많아. 되게 풍부해. 근데 물론 힘들죠. 어렵죠. 저희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준이 오빠는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. 어머, 한국에. 어머.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아직도 헷갈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. SNS에도 보니까 막 계속 틀리더만. 맞춤법 같은 거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여 시간대 먹는 거 올리면 절대 안 되네. 솔직히 요 때가 제일 슬슬 줄 줄 뭔지 알지.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. 올라갈 맨 뺨. 근데 솔직히 니들 읽으면 뭔지 알지? 알아. 알긴 알아. 자, 그럼 우리 다음 VCR 한번 보러 갈게. 뭔지 알죠? 너무 웃겠다.